자, 오늘은 다섯 분 일제히 상승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오늘 시장 상승 전망과 함께 관심 종목 한 종목 공략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주죠. 넥스틴을 주목해라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역시 상승 전망과 함께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관련주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역시 상승 전망과 함께 항공과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언급드렸고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은 상승 전망과 함께 삼양식품 또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오늘장 상승 전망하고 계시고요. 종목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태현 대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좀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따라서 오전에는 좀 개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뭐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초단타 거래하시는 분들은 10시 이후부터 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눌림목이 발생했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코스피는 2월부터 현재까지 박스권 상태입니다. 뭐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크게 생각보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의 반영은 이 두 우려들은 주가의 반영이 충분히 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2월부터 시장의 하방 압력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우려들을 좀 제거하는 것을 좀 기다리면서 박스권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좀 호재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원전이라든가 메타버스, 건설, 일자리, 반도체, 뭐 이런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로 시장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 회복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이제 원자재값이 급등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긴축한다, 이 얘기 나오는 것들은 어쨌든 그 지표,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 대한 악재로 또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자체는 뭐 1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는 물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 우려는 좀 해소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그런 그 새 정부의 그 정책들, 이런 것들에 그 더 큰 기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대세 상승장으로 좀 돌아설 것으로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스권 일단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악재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고 좀 호재를 기대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태성 팀장님은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이어서 코스피 증시의 기관과 외국인 혹은 이제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너무 높았기 때문이기에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반도체 IT가 굉장히 강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글로벌 시장에 보여줬던 상승 랠리를 좀 이어서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체크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과 또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흐름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목에 대한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님,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넥스팅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죠. 어제는 이제 스페인이 관광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15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넥스트는 반도체 전공적에 적용되는 패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전공적 반도체 불량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패턴 결함이 40%, 나머지가 60%, 그리고 패턴 결함이 40%, 나머지가 이제 60%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60%에 해당하는 결함들은 품질의 개선 및 관리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패턴 결함 자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제 고도의 기술력도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패턴 결함 장비 쪽은 미국의 KLA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넥스트는 그 뒤를 이어서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침투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제재로 KLA 장비를 쓰던 중국 업체들이 넥스트의 장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는 이전까지 이제 국내에서만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만 뭐 제품을 공급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한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뭐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뭐 3배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자체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수주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패턴 검사 장비를 국산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좀 추가 공급도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좀 턴어라운드 해서 좀 정배열로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기간도 5거래 연속 매수세, 유통 물량이 67%인데 외국인 지분율까지 하면 유통 물량은 50% 수준으로 굉장히 좀 나올 물량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20년 말에 무상증자 200%를 진행한 부분도 있었는데 유통 물량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상 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망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시총 1조를 좀 바라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장기화 수혜주 넥스틴 제시해 주셨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태성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에 또 리오프닝 안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했었던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보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은 리오프닝과 실적 여기에 지누스라고 하는 이 매트리스를 만드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부를 편입을 하면서 커지는 외형 성장 그리고 여기에 탄탄한 실적까지 발표하게 되면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추가적인 또 이제 상승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백화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